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한 달 전에 비해 절반 아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1,000명대 초반에서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감염 우려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이용 요금이 최근 들어 급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가주 지역 산불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가주 지역의 산불은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선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막 첫날부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네, 오늘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다시 지명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 한 달 만에 절반 아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1,000명대 초반의 수준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오늘 하루 추가된 확진자 수는 모두 1,198명. 사망자 수도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 감소세까지 뚜렷해졌습니다. 오늘 카운티 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모두 1,200여 명. 한 달 전 하루 평균 2,200여 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정확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n early June, the three-day average of daily hospitalizations for COVID-19 were around 1,400, and on July 19th, this number spiked to over 2,000. On August 21st, the three-day average number of people being currently hospitalized for COVID-19 was 1,291. 주정부 감시 리스트에서 제외된 지 이틀째인 오렌지 카운티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353명.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3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00명을 넘나들던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확진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카운티 내 모든 학교는 이르면 다음 달 8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피로감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느슨해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2,893명. 일일 확진자 수는 1,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정세를 찾고 있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하지만 누적 확진자 수치가 높아 감염 위험은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주민 45명 중 1명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10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 확진자 가운데 10명 중 3명은 무증상 확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걸리는데 증상이 없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이제 30, 30살 이하 분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이 많게 되고요. 그 무증상 감염 자체가 또 노약자들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층들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젊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막 운동하시느라고 막 마스크도 안 끼고 뛰어다니시고 막 마운틴 바이크 타고 막 빨리 다니시고 혼자 다니는 신경이 아니라 또 그룹으로 운동 많이 하니까 젊은 분들은. 바바라 페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는 노동절 연휴가 코로나 확산 고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달 주말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중요한 고비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필수적인 방역 수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하는 소위 혈장 치료제. 미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 치료 요법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긴급히 허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혈장 중화 항체를 약물로 개발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앓다가 나은 사람의 혈장 속에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 신종 감염병에서도 치료약이 나오기 전 완치자의 혈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에게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한 결과 중대한 합병증 없이 효과가 입증됐다며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했습니다. 중화항체가 고농도로 있는 완치자 혈장을 기관 삽관을 할 만큼 위중하지 않은 80세 이상 환자에게 진단 후 72시간 내에 투여했더니 치명률이 3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입니다. 하지만 RCT, 즉 정밀하게 대조군을 두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게 아니어서 정식이 아닌 긴급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코로나19 사태의 다급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완치자의 혈장이라도 중화항체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승인 철회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치자의 혈장 속에서 중화항체만 추출해 약으로 만들어 다음 달부터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함이 높은 것들만 모아서 이제 치료제를 만들기 때문에 안전성 면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면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혈장 기증자가 많지 않아 대량 생산이 어렵다면서 다른 치료제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혈장 치료제의 승인 소식과 백신 개발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선 전에 FDA가 코로나 백신 사용을 긴급히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35%, 나스닥지수는 0.6% 각각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아시안 행동 주간입니다. 인구 총조사국이 선정한 특별한 주간입니다. 그만큼 아시안들의 인구 센서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SBS 이번 뉴스는 인구 총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매일 기획 리포트를 방송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조사 센서스 참여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한인들의 참여 비율도 절반인 50% 정도에 그쳐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전국 평균 응답률은 무려 76%나 됩니다. 한인타운 지역은 미 전국에서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10군데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총조사국은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아시안 행동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안들의 조사 참여 비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30개 이상의 단체들 그리고 20여 명의 인플루언서들을 선정해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census. They might be immigrants. So there's education that needs to happen. It's completely safe. It is completely private. 아시안 커뮤니티의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센서스 참여는 다음 달 30일 마감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우버나 리프트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인 택시들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자연히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 씨. 이전에는 저녁 약속 때 주로 우버를 이용했던 정 씨는 최근 한인 택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버 요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려 25%나 급등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버를 워낙
탔었는데요. 당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보통 우버를 타면 7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인택시 타면 5불 나와요. 한 25%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한인 김모 씨도 최근 귀가 시 한인 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대 우버나 리프트를 호출하면 대기 시간이 거의 30분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빨리 오는 게 우버 리프트라고 장점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터진다고 저는 뭐 10분, 20분, 30분 기다려도 안 와갖고 진짜 속 터질 때도 많고 어떤 경우는 30분 기다린 다음에도 갑자기 주어서 캔슬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한인 택시로 다시 고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택시 업계는 아직 전체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겨우 절반 가까운 수준이라는 하소연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완전 철수까지 선언했던 우버와 리프트. 대형 차량 공유 서비스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고전하던 한인택시 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은 산불 소식 전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산불들. 습도가 올라가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가주 지역의 산불은 여전히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남가주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LA 북부에서 발생한 레이크 휴즈 산불은 3만 1천 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은 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산불 인근 지역에 습도가 최고 60%까지 올라가면서 진화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대 발령된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레이크 산불로 건물 12채와 구조물 21채가 전소됐습니다. 아주사 렌치 산불로 4천 에이커가 불에 탔고 81%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북가주 산불은 강풍과 함께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에서 발생한 LNU 라이팅 컴플렉스 산불은 2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4만 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캘리포니아주 역대 두 번째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산호세 남쪽인 산타클라라와 알라메타 카운티에서 발생한 SEU 라이트닝 컴플렉스 산불. 33만 에이커를 태웠고 10%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이번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총 139만 에이커 이상이 전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된 오늘입니다. 대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 지명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의원 2,550명을 싹쓸이해 만장일치로 대통령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후보 지명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전당대회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락 연설 전까지 공개석상 등장을 최소화했던 전당대회 관례를 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며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미국이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efore the plague came in from China, that's where we were going. We were going in a direction like we had never seen, the most successful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러닝메이트로 확정된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전당대회장을 방문해 릴레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Not just the Republican Party, but America needs four more years of President Donald Trump in the White House. 첫날부터 정 부통령 후보가 동반 현장 행보에 나서면서 화상 방식으로만 진행됐던 민주당 전당대회와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대기간 내내 맞불 유세를 벌였지만 바이든 후보는 상대 전대기간 동안 공세를 자제하는 관행을 지키며 종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외국에서 출생한 미국 이민자들 전 인구의 약 14%나 차지했습니다. 이들 4명 중에 1명은 수류미비자였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미국 내 이민자 가운데 외국 출생자는 모두 4,480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최근 발표한 이민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기준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 수는 4,500만 명에 육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쿼터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1965년 이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조사된 외국 출생 이민자 가운데 77%를 합법 이민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50만 명의 외국 출생 이민자를 서류 미비자로 추산했습니다. 체류 신분으로 보면 귀화한 시민권자가 45%, 그리고 영주권자는 27%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시 체류자는 5%, 그리고 나머지 23%는 서류 미비자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수는 1,0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7년 1,220만 명에서 10년 동안 약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위스콘신주 코노샤 카운티에서 또다시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비무장한 남성의 등 뒤에서 7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카운티 정부는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걸어갑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총을 겨눈 채 따라갑니다. 남성이 운전석에 타려하자 바로 뒤에서 옷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이 총을 발사합니다. 7발의 총성이 들리고 남성이 쓰러진 듯 경적이 울립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쯤 미국 위스콘신주 코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입니다.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사건 당시 차 안에 블레이크의 아들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총에 맞는 모습을 모두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연루된 경찰관들은 휴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으며 시위 도중 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악화되자 당국은 시 전체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해산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사건 이후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에도 루이지애나주 라파에트에서 31살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네,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하자는 방안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교역 당사자인 북한의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 술 35종과 남한 설탕 167톤을 물물교환하는 남북 민간교역. 성사되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남북 교역이지만 북한 사업 파트너 중 한 곳인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 통일부가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여야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취지라도 물물교환으로 완전히 이제 백지화된 그건 철회된 거죠. 뭐 철회됐다고 봐야 되겠죠. 통일부는 그러나 해명 자료를 통해 철회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서호 통일차관도 제재에 저촉되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게 통일부 입장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부정적인 쪽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 제기가 많은 곳과 구태여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제재 논란이 있는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북한 회사와의 물물 교환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통일장관이 강조해온 작은 교역을 계속 추진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건데 이번 논란에서 보듯 남북관계가 제재의 틀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상승이라는 추세에 따라 추격 매수를 하는 투자자도 적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전문가 추천에 따라 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친구가 투자를 권해서 이런 투자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정시 투자의 최고 고수들이 하나같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충고 바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인플레이션, 실업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사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조언도 많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